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신박한 뷰티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명 내 집이 곧 에스테틱. 나도 집에서 다 쓰는 똑같은 스킨케어 제품인 것 같은데 뭔가 에스테틱 갔다 오면은 훨씬 더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피부 컨디션에 맞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막 피부에 제품 흡수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신기해서 이거 도대체 뭐냐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들은 이렇게 홈 에스테틱을 구현할 수 있는 사이언스가 접목된 아이템들입니다.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요즘 피부 관리가 뭔가 좀 시원찮다, 뭔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아이템, 이거는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려서 외울 수가 없어요. 케이트 서머빌 더말 퀸치 리프트 케이트 서머빌 더말 퀸치 리퀴드 리프트 어드밴스드 링클 트리트먼트 입니다. 케이트 서머빌은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다니는 에스테틱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렇게 직접 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케이트 서머빌 에스테틱에 산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피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코스인데 그거를 이렇게 제품화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즐이 있어요, 용기에. 이거를 잘 흔들어서 이소부탄이랑 프로판가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안 되고 손에 덜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막 산소기포들이 방울방울한 게 막 느껴질 정도로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주름 개선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눈가 주변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싹 스며들고 산뜻한 타입인데 주름 개선 성분으로 레티놀 팔미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자외선에 굉장히 치명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빠바밤! 생긴 것보다 좀 범상치가 않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게 뭐지 싶으실 텐데 이거는 뉴스킨에서 나온 에이지 랑미라는 제품인데 뷰티 인생에서 처음 보는 신기한 제품이라서 아마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을 넣으면 스킨케어 준비됐냐고 물어봐요. 어? 준비됐어요. 와우! 빠밤. 자, 다 바르고 다음 단계에 필요하면 손을 넣으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다음 단계의 모이스처라이저가 나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 하나하나가 다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이게 세럼 3종이랑 이건 낮에 사용하는 모이스처라이저인데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 이거는 밤에 사용하는 모이스처라이저.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요렇게 캡슐처럼 내용물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거 짱이다. 이거 나 무슨 영화 소품인 줄 알았네. 너무 신기하죠? 다섯 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대 올려놨을 때 좀 엄청 화장대도 정돈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기계 처음에 전원을 넣으면은 여기서 시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이 다섯 개 캡슐 중에서 낮에 필요한 제품들이 여기로 나오고 밤 시간에는 나이트 케어용 제품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좀 스킨케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아침이랑 저녁이랑 스킨케어 제품 따로 쓰고 뭐 날씨나 아니면 내가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뭔가 상황에 맞춰서 스킨케어를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이제 맞춤형으로 스킨케어를 할 수가 없고 좀 어려우니까 이런 에이지 랑미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쓰는 세럼이랑 모이스처라이저가 나왔는데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모이스처라이저. 확실히 데이 제품은 되게 산뜻하고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기 딱 적당한 질감이랑 제형으로 나오고요. 이 나이트 제품은 조금 더 영양감이 있고 딱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준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지요? 지금 여기 들어간 다섯 개 구성은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그냥 가장 기본, 가장 베이직한 다섯 개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에이지랑미 어플에서 그러니까 2주간 사용했던 이 칼리브레이션 구성이 뭐 향이 어땠는지 뭐 촉촉함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놓으면 그걸 분석을 해서 다음 단계에 내가 사용할 리필을 이제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미래형 화장품. 진짜 미래형 화장품. 언젠가의 미래에는 이렇게 모든 화장품들이 이렇게 캡슐화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템.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 롤러를 엄청 좋아해요. 평소에도 일하다 보면은 막 힘들어서 얼굴 가죽이 막 이렇게 처지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없으신가요? 아무튼 그럴 때 저는 이거 계속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페이스 롤러 사용하는 거 좀 몇 번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그런 흔한 페이스 롤러가 아니문이다. 메이크온 제품이고요. 마그네타이트 15라는 롤러입니다. 이 롤러 안에 마그네틱을 넣었대요. 자석이랑 자석끼리 이렇게 갖다 대면 뭔가 이렇게 자기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을 끌어올려줄 때 좀 더 힘을 가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사람 진짜 천재인가 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제 최애 롤러로 등극했습니다. 자성 이용한 어플리케이터 중에 이제 요게 있죠. 이거는 SK2에서 나온 이제 마그네틱 스틱인데 그 SK2에서 만든 그 아이크림이 있잖아요. 그 크림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가장 많이 밀려나는 그러니까 요걸로 이렇게 피부에 댔을 때는 흡수가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자기장을 가진 마그네틱을 넣은 스틱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요거는 그 SK2 크림에 최적화된 거라서 뭐 다른 크림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SK2 아이크림 바를 때는 요 마그네틱 스틱 이용해주면은 좋아요. 마지막! 갈바닉. 요즘에 스킨케어 할 때 이런 갈바닉 쓰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곰손이신 분들 써보시라고 제가 추천할 겸 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키니즈굿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피부 관리할 때 이런 걸로 해주잖아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각질 케어 모드, 흡수 모드, 이제 탄력 모드. 저는 특히 이게 언제 좋냐면은 그 각질 케어 할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각질 모드로 해놓은 건데 미세한 초음파 진동이 있어요. 각질 제거제 이렇게 발라놓고 얘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 초음파 때문에 각질들이 더 잘 이렇게 밀려져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필링제는 이거 프리메라 거 사용을 할게요. 아, 살짝 물기 있어야 되니까 필링제를 이렇게 발라놔요. 이 갈바닉 몸통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첫 번째 칸에 깜빡깜빡 거릴 때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을 대고 그리고 이거 좀 미세하게 이렇게 뭔가 입자들이 날리는 게 보이실까 모르겠다. 충전해서 쓰는 건데 힘이 없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각질. 오! 이게 제 각질이 밀려 나왔습니다. 갈바닉 사용하면은 진짜 샵에서 각질 제거 받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 에스테틱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네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30대 넘어가고 이러면 스킨케어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흡수를 시켜주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 소개를 드려봤고요. 어제 개인적인 그냥 바람이 있다면 그 제품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제5원소 보셨나요?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플스같이 생긴 거 눈에다 딱 대었다 띄면은 아이메이크업 빵 완성돼서 나오잖아요. 그거 좀 빨리 누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떼돈 벌 텐데. 그쵸?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뵐게요. 안녕.